아, 지금 12시 띠약볕이 쬐는데 저 밑에는 앞바다가 보이고 이 새끼들은 이 더운데 둘이 붙어서 이거 뭔 짓이래요? 지 엄마 옆에서 붙어서 새끼가 더운데 아스팔트요 흙바닥에 앉아서 풀밭에 안 들어가고 아 지가 풀려 있으니까 지가 더우면은 연소장에 들어가서 그늘에서 쉬는데 지 엄마랑 같이 더운데 이러고 있네요? 아유 저 새끼가 날 봤어요. 오늘은 더운지 헥헥거리면서 싶어요. 헥헥거리면서 쳐다는 보는데 기운이 안 나는가 봐. 아, 또 오네, 오네, 또 오네. 아이고, 또. 그래도 어린 놈이라 또 이제 놀 거리가 생겼어요. 또 나한테 왔어요. 아이고, 귀여워. 저 염소장에 가서 쉬어. 그늘에 가서. 이 뜨거운 데서 이거 뭐해? 뜨거운데. 그래도 지 어미라고. 젖이 나오니까 지 어미지. 가지 말라고 그래, 지 엄마가. 자식이 나 따라오면 못 가게 하는 거야. 그럼, 어미 옆에 있어야지. 아이고, 뭐 하게 와? 응? 어미 옆에서 있어야지. 뭐 하게 오나요? 때리면 또지 엄마가 또 뭐라고 해요. 이게, 가. 그거 봐요. 여기 저거 봐요. 가, 엄마한테 가라. 그러면 날쫙 바라보면서 뭐 소리해요. 저리 가. 내놔. 봐요. 자기 새끼 건드리지 마라고. 아이고, 모성애가 얼마나 지극한지. 자기 자식 때린다고. 아, 이놈아, 엄마한테 간지 뭐하게 와, 이쪽으로. 이쪽으로 가라니까. 지영아. 아유, 귀여워. 참, 귀여워요, 귀여워. 아, 이제 파란 풀이 약간 노릇길이해지네요. 또 여기 왔어? 저기는 저 바다가 보이죠? 산기도 지금 낚기도 하러 가는 중이에요. 어디로 왔나? 이러면 또내 뒤로 왔네. 내 뒤에 그늘이 생기니까, 이 더우니까. 염소장에 가서 있으면 좋은데, 심심하니까 지 엄마랑 옆이 뜨거운 띠약볕에. 그는 내 그늘 뒤로 딱 숨잖아요. 아주 영리한 놈이에요.